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 중구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홀몸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고독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이 집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인천시 중구의회 박상길 부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상길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그 인천 중구 율목동에 거주하던 한 50대 남성이 집에서 혼자 고독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사망하고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이 돼서 시체의 그 부패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다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부의장님. 예, 그 남성분은 생활보호 대상자인 모친이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예, 예. 그냥 본인은 이제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율목동 모친 집에 와서 거주하다가 이렇게 발생한 사고였는데, 뭐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늦어졌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그 어떤 뭐 집 관련 문제 때문에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집주인이 발견을 했는데요. 아직 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예. 경찰서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인천 중구 관내에 그 독거노인 중에, 네. 그 독거노인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재 그 중구 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 노인의 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중에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그 노인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수는 한 2만 7,013명 정도 되고요. 네. 이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1만 4천여 명. 또한 그 주민등록상 독거 노인 수는 6,356명이고요. 이 중에서 그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은 1,065명으로 지금 그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 주민등록상하고 돌봄 받는 대상자하고 그 갭이 4,291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요양보호사 관리를 받는 등 주야간 보호센터 입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본인이 그 대상자이시면서도 돌봄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봄을 거부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생활지원사들이 이렇게 집집이 돌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자꾸 대상자에 추가를 해서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율목동의 그 남성분의 죽음을 계기로, 네. 그 중구 차원에서 이 고독사 예방 대책을 좀 철저히 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또 다시금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앞서서 박 의원께서 이미 그 작년 7월에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촉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의 촉구안이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듯 이제 저희 중구에는 독거 노인하고 기타 그 고위험 1인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전수 조사와 그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또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특히 고독사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촉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촉구안을 내시고 근 한 1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이 독거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작년과 달리 좀 이렇게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안이 좀 나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좀 우리 박 의원님께서, 우리 박 부의장님께서 그간 어떤 노력을 또 해 오셨는지 이거 좀 같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 좀. 그동안에 그 제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꾸준히 촉구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에서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법률 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또 그리고 또 고독사를 담당할 부서나
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대상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명확한 게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늦춰졌습니다. 다행히 올해 그 4월 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하반기에 이 법률에 맞춰서 이제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중구도 이제 대상이 독거노인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과도 이번에 저희가 복지 지원과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복지 지원과에서 인천시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부회장님. 네. 아, 인천시가 그 중구에 추진하고 있는 그 수소 충전소 조성 사업을 놓고 네. 그 인천 중구 주민들은 그 수소 충전소는 기피 시설이라면서 이제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예, 이거 수소 충전소가 들어오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고 또 수소 충전소가 자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그런 장소인지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그 구축되는 수소 충전소 예정 부지는요,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예요. 버스 차고지. 네, 버스 차고지인데 주거지하고는 약 1km 정도 가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 수소 충전소 예정 부지가 뭐 충분한 조건을 갖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뭐 솔직히 실제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회장님. 네. 수소 충전소가 정확히 무엇이고 또 필요 조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좀 어떻게 인천시에서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지 이 두 가지 말씀 좀 같이 좀 해주시죠. 뭐 수소 하면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 다 위험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요. 네, 수소 폭탄 때문에 그래요. 수소 폭탄. 네네. 근데 그 네. 수소 폭탄하고 이 수소 충전소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냥 네. 저희가 그냥 수소하면 그냥 위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수소 충전소 구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온라인으로 몇 차례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아직은 근데, 예, 온라인으로 열다 보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죠. 뭐 많이 호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더 주민들에게 수소 충전소의 역할과 안전성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최근 이제 수소 충전소 조성에 대해서 연안동하고 신흥동에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어요. 네. 그래서 주민의 이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뭐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충전소들이 생겨나야 수소 자동차들이 거리를 다니잖아요. 예. 이게 참 이게 인프라 구축하기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저 박상길 부의장님께서는 수소 충전소를 어떻게 이렇게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네, 뭐 물론 저희가 이제 우리 다음 자녀 세대를 생각한다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또 그린 환경 도시 중구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경제의 화두인 환경 친화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수소 충전소는 또 이를 뒤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니까. 그 관련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뭐 굳이 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시에서는 정책을 펼칠 때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인근 주민의 삶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 충전소 특히 이제 수소 네. 충전소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참 복잡해요. 이게 뭐 네. 집값이 떨어진다, 뭐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하튼 일단 설치는 돼야 되는 거지만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네네네. 답변 그리고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아, 뭐또 그래서 그것도 그로 법률이 시행이 인해서 이제, 됐습니까? 예, 그 법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예. 수소된 안전성을 많이 방안 모색을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어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좀 고생해 주시고요. 아, 부의장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안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인천시 중국의회 박상길 부의장이었습니다.